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작곡가 겸 지휘자 박지훈입니다. 오늘 더블더블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입니다. 명불허전이죠. 오늘 특별하게 XR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보니까 여기에 낮 풍경도 있고 밤의 모습은 또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마치 뭔가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몽환적인 뭐 어떤 좀 게임의 한 장면 같은 그런, 그래서 선생님이 꼭 요정 같아 보이시던데 어떠셨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노래를 하시니까. 러시아에 가서 공연을 할 때면 아주 클래시컬한 공연 이외에 뭐 갈라 콘서트라든지 다른 크로스오버 가수들과 공연을 할 때면 꼭 이렇게 레드 큰 화면들이 입체적으로 나와서 굉장히 환상적이고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노래를 했는데, 오늘 이 설치된 이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놀랍고 그다음 입체적이고 아주 예술적이고 환상적이라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가 바로 제 폰으로 바로 영상을 찍었어요. 저도 선생님 인스타 친구라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항상 누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저번에 이제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서 선생님한테 몇 곡을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흔들리며 피는 꽃을 고르셨어요. 그 곡을 혹시 고르게 된 이유나 부르시는 어떤 특별한 느낌이 좀 있었나요? 우선 제목 자체가 이거는 내 인생에 대한 말이구나. 꽃이 필 때 이렇게 바람도 불고 비도 맞고 아주 힘들면서도 꼿꼿하게 피어나서 활짝 피고 이제 인생처럼 언젠가는 지겠지만 그 제목이 굉장히 저를 아주 궁금증을 딱 뭐라 그럴까요? 그 제목부터가 그리고서 이제 음악을 제가 악보를 보고 그 가사를 읽었을 때 너무 와닿고 또 그 스토리나 이 멜로디가 제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각 개인 한 분 한 분의 스토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욕심이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제 느낌으로는 선생님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신 분 같아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을 것 같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제가 다른 어떤 분들보다 더 많이 흔들렸으면 흔들렸지. 그런가요? 쉽게 간 것 같진 않고요. 단지 아름다운 백조처럼 겉모습은, 호수 위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도도하고 자신만만해 보여도 물 속에서의 저의 두 발은 엄청 바쁘게 헤엄을 치고 있는 백조처럼? 네.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연주를 계속 하시게 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저도 그거 보면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근데 참 연주자로서 그런 부분 어려운 점들이 꼭 있으셨겠어요. 아무래도 예술가는 개인보다 또 개인의 가족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필요로 하고 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겪는 그런 어려움이나 슬픔, 고통들은 무대에 섰을 때 아주 완벽하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느낀 그런 감정 표현을 관중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예술가라고 생각을 해서. 아, 좀 다른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곡들을 불러오셨잖아요. 그래도 갑자기 지금 흔들리며 피는 꽃 빼고 갑자기 기억에 남는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가 있다면, 또는 이 노래는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 노래를 부를 때 한 곡씩만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는 저희 어머님의 애창곡인데 Songs My Mother Taught Me라는 드보르작의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그 노래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앨범에도 두 번 녹음을 했고 어머니께도 헌정도 했고 가장 힘든 노래는 아무래도 오페라 아리아겠죠. 테크닉이 많이 필요하고 또 고음이 올라가는 그런 곡들은 아무리 연습을 해도 공연하는 그날 또 그 목 컨디션이나 그렇죠.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히
가게 돼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도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가 있으신가요? 저도 휴먼인데 당연하죠. 그래서 인형의 노래 같은 네, 뭐 그런 거 뭐 아무튼 벨칸토 네. 음악들이 많이 좀 힘든데 또 어떻게 보면 항상 그렇게 컨디션이 좋진 않으니까 어떨 때는 몸이 안 좋고 열이 있을 때도 노래하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챈다는 거. 그래서 어떨 때는 얘기를 안 해요. 나 아프다고. 아프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서 그냥 이제는 아 죽지 않으면 그냥 하겠다 그러고서 그냥 해요. 왠지 안 아프실 것 같은 느낌. 아니, 근데 아파도 잘 표현을 안 하죠. 네. 네. 아 근데 저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많은 이제 성악가들이나 이제 싱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많이 부르던 곡들을 부르기는 좀 편한데 사실 한국 가곡이나 이런 곡들을 작곡가 입장에서 좀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연구해야 되고 또 새로운 곡을 알아간다는 게. 근데 선생님 항상 새롭게 연구하고 새로운 걸 항상 추구하시는 모습이 저희 같은 작곡가들한테 굉장히 귀감이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혹시 어떤 가치관이나 뭐 철학이 있으셔서 그런... 저는 워낙 성격이 이래요. 하나 똑같은 거를 계속하고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늘 궁금증이 많고 또 이렇게 도전하는 걸 너무 즐겨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B형이셔서. 네, 그것도 그렇고. 도전적인.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늘 궁금증이 많고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머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아티스트가 책임을 지겠지만 항상 좀 준비를 하고 완벽하게 앨범이든 공연이든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를 즐기다 보니까 오페라 가수들 보통 자기들이 잘 하는 역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돌면서 같은 역을 하고 그러는 거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오페라 가수로 시작해서 드라마도 했고 영화도 찍어서 오스카상 노미네이션도 갔었고 뭐 여러 가지로 크로스오버, 뭐 뮤지컬 굉장히 재밌고 가곡, 또 민요 네, 여러 가지를 도전을 했고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좀 인생 얘긴데요. 마무리 얘기를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좀 사람들이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랜 시간을 이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누군가나 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시점이 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는 조금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생을 떠날 때 사람 남겨진 사람들이 아 조수미는 이런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으로 음악 외에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는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떨까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저도 예외는 아니라서 저는 그냥 이렇게 꿈꾸다가 밤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늘나라로 가는 게 저의 꿈이고요.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키워낸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랑한 그런 예술가구나. 그렇게 저는 제 이름이 남겨지고 싶어요. 이미 충분히 그렇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간단하게 있으실까요? 저는 음악인이지만 음악 이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저의 인생을 굉장히 값지게 하고 있어요. 저보다도 조금 불행하신 분들 또 뭔가가 더 필요하신 분들 의식주가 또 힘드신 분들이 과연 음악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역시 음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힘드실 때 음악을 들으시고 즐거우실 때 음악을 함께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에 아주 특별한 순간뿐만 아니라 아주
아주 사소한 그런 시간에도 함께하는 그런 음악가로 계속 남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서포트가 제가 이 자리에 있기에 저도 그 여러분들의 사랑에 대한 보답을 늘 하고 싶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지금 이런 곡을 쓰시는 분, 또 이번 이렇게 아름다운 뮤직비디오를 또 만들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인볼브가 되셨는데 결국에는 함께하고 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사는데 보람도 느끼고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점점 말이 길어지는데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늘 사랑하고 많이 건강하시고 자주자주 무대에서 또 이렇게 또 영상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세계적인 소프라노 우리나라의 대표 소프라노 콜로라트라 조수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조수미 선생님은 조수미 씨라고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하는 겁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 뮤직비디오가 아마 11월 달에 오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흔들리며 피는 꽃, 조수미의 흔들리며 피는 꽃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 저희 떠별떠벌 저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떠별 떠벌 안녕.